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주력 사업인 커머스 쪽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을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판매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거래액도 생활과 건강 쪽과 관련되어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분기 때 63%가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브랜드 스토어가 지금 4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되었었는데 6월 말 기준 75개사까지 늘어나면서 신규 성장 동력도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웹툰 역시도 글로벌 쪽에서 6,400만 MAU를 달성하였고, 북미를 중심으로 성과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거래액 8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두 개의 그런 사업이 굉장히 큰 성장을 올해 이룰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8,572억 원, 영업이익 2,27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상회할 것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커머스의 사용자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의 성장폭이 굉장히 눈에 띌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수요자도 역시 구매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비즈니스 플랫폼과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하반기에 진입할수록 성장률이 YOY로 한20% 가까이 올라올 것을 보고 있어서 비즈니스 플랫폼의 하반기 성장폭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을 현재 더불어 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플랫폼이 성장한다면 더불어서 IT 플랫폼 쪽도 성장폭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IT 플랫폼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네이버 페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성장폭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하반기 때는 거의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 올해 연말 200개까지 늘어날 것을 보고 있어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하반기 쪽에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네이버 페이의 결제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더불어서 피어들 역시도 굉장히 주가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피어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적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피어들의 그 2020년 평균 PER이 지금 30배 정도 수준에 다 왔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력이 어제 주가 기준으로 27% 정도 남아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였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